신광곡동이요. 근처에 대학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예종, 외대, 경희대. 그럼 너무 시끌벅적한 거 아닙니까? 학교가 많으면? 좀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되게 조용하네요. 일부러 좀 조용한 곳을 좀 신경을 썼어요. 네, 되게 조용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30분 안에 직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숲이 있습니다. 아, 이거 꿈의 숲. 공원은 좋네. 여기 좋아요. 자, 오늘 저희가 볼 매물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신축. 아니 서울에 이런 신축 매물을 어떻게 구해요? 일단은 차례 진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차는 어디다가 여기 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 아, 네. 지정 주차로 들어오시면 네. 꼭 필요한 건 주차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차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럼 저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매물을 봐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또 우리 깔끔해요. 예쁘다 안에도. 저희가 볼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한 층에 한 세대면 조용한 거 아시죠? 너무 좋아요. 아이, 그럼요. 이 집이 바로요. 플렉스 하우스입니다. 플렉스. 플렉스 하우스. 왜 플렉스인지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오호. 현실 넓다. 예쁘다, 예쁘다. 아, 이 정도면, 야! 좋다. 들어오자마자, 네. 이 기역자 창문. 근데 이게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굳이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채광이 좋다. 아, 근데 항상 현관이 답답하거든. 근데 창문이 저렇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가, 짐 같은 거 올려두고, 네. 이렇게 신발끈 풀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안에까지 다 보시네. 감식관처럼 보네. 굉장히 꼼꼼하실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편안하게 신발장 요 정도는 뭐 충분히 네, 사이즈도 네. 충분하고요. 넉넉하네. 신발장이 그리고 이게 댐퍼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댐퍼요? 어? 댐퍼? 경첩 확인한 건데 어? 네. 경첩이 뭐 중요한 게 어떤... 그럼요. 캉캉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아 그러네. 이렇게 천천히. 아, 이게 확 다치는 네.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네. 다치는 거 그거를 네. 이게 댐핑이라 그래요? 네, 댐퍼라고 하죠. 댐퍼.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경첩이 들어가 있어요. 아~ 선호하는 경첩도 있어요? 네. 야, 아, 댐퍼 얘기는 처음 들었네.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머머 세상에.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 보시죠. 어, 제가 소개했는데 더 잘하셔가지고. 거실 봐요, 넓죠? 오, 괜찮다. 예. 집안이 야, 넓은데? 느낌이다. 컴팩트해요. 예. 진짜 넓죠? 예. 여기 좋아.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